자, 그럼 바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가야겠죠? 한 방에. 남자는 빠꾸 없다. 한 방이다. 아, 근데 지금 출발 안 좋다. 다시. 아니, 풍선 말고 처음에 상자로 스타트합시다. 오케이. 자, 가자. 빠꾸 없다, 이제. 아, 슬로 체인저 100개. 슬로 체인저 몇개 사인 한번 봐봐야겠다. 슬로 체인저 100개. 슬로 체인저 100개 일단. 레드 상자 3개. 야, 아까 실버 디스워드 상자 몇 개였지? 실버 디스워드 상자. 실버 디스 상자 몇 개였죠? 아까 처음에 114개였나? 오케이, 114개 320개. 아이템 뭐 떴는지 한번 볼게요. 레드 상자 일단 6개 떴습니다. 좋아요. 까는데 이거 1시간 걸릴 게 있다 진짜 이거. 와, 300개 언제 까냐. 레드 상자 좋아요. 솔로 체인저 레드 상자 313, 326, 339. 레드 상자 9개. 그 다음에 솔로 체인저 100개. 솔로 체인저 200개인가요? 솔로 체인저 200개째. 자, 플랜트랑 이런 것만 계속 세볼게요. 아, 풍선만 존났던데. 레드 상자 9개, 12개. 레드 상자를 좀 많이 뽑아야 돼, 루치를 뽑기 위해서. 아이템 체인저 존나 뜨네. 전자파 밴드. 아, 근데 나는 아이템도 안 하는데. 밴드랑 존나 뜬다. 레드 상자 개이득 15개. 실버 플랜트, 레드 플랜트. 레드 플랜트 3개. 솔로 체인지 200개, 300개. 자, 풍선 같은 건 계속 안 세겠습니다, 그냥. 뭐야? 왜 멈춰? 뭐야? 다시. 80개 나왔습니다. 축하기도 좀 줬으면 좋겠다. IP. 디소드 상자 존나게 뜨네. 아우, 실버 상자 2개. 좋습니다. 와, 라디오! 라이더 변경구 1개. 와, 게이드. 라디오 5300원 아니냐? 라벤만 한 5개 얻어도 개이득이지. 레드 상자 18개. 와, 라벤 뜨네. 와, 라벤 2개! 뭐야! 와, 시골에 지니고 오지고. 솔로체인저 또 400개째. 아, 개이득이라니까 이거 진짜. 아이템 체인저는 개수 안 세겠습니다. 야, 라벤 2개 떴어. 솔로체인저 500개째. 600개째 슬로 체인저. 이거 사는 게 개이득이야 진짜. 라면 두 개나 땄어요 벌써. 그니까 레드 상자 한 개에 루치 5만원이라니까 존나 비싸요. 레드 상자 개좋아. 자, 59개 남았고 레드 상자 벌써 18개야. 한번 패스하고 돌릴까 이제? 안 뜨는 것 같은데, 좋은 거.
50개 되면 한 패스 하자. 와, 메카닉 돌풍선만 들어놨더니. 실버 상자 4개. 총 4개. 레드 상자 21개. 와, 씨부레. 레드! 와, 보그카트. 보그카트 넘버 4. 1개. 레드 6개. 리더입니다. 실버 600, 솔루션 700개. 현재 이렇습니다. 축하기! 와, 슈퍼카트키 게이드. 아, 골드 플랜트. 게이득이지. 다른 건 안 세고 있습니다. 게이득이지, 이거. 풍선 한 진짜 만 개 없겠다, 이러다가. 와. 이제 팩트부 가지 한 일주일 고생했어요, 형님들. 개수 이렇게 많이 모은다고. 아, 중복이 많이 뜬다, 이제. 확실히. 아이템 많이 들고 있으니까. 15 플랜트. 2개. 와, 라변 3개째. 와, 게이드. 라변 3개째입니다. 와, 라변 3개째. 게이득이네. 라변만 한 10개 떠줘도 본전 아님? 레드 6개, 9개. 라변만 야 10개 떠줘도 본전이야. 일단 라변 1개만 더 뜨자. 또 골드. 아, 라변 4개째 길드. 와, 미쳤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라변 하나만 더 뜨자. 라변 하나만 더 뜨자. 왜냐면 골드 상자가 320개라서 잘 뺐습니다. 골드 상자가 320개야 이제. 레드 12개. 골드 상자 320개. 골드 상자 320개 언제 까냐? 골드 상자 2개. 그니까 골드 디스 상자가 320개입니다. 아직 안 깠어요. 실버 4개 떴고요. 이득이 중 골드 상자 2개, 또 3개. 방제는 끝났습니다. 네. 방제 바꿀게요. 잠깐 그만 쓰지. 방제 좀 수정하고 가자. 가자이. 레드 상자 와 24개째. 30개 가나요? 레드 상자 30개 가나요? 아이템 솔로 체인저도 존나 많이 받았고요. 개수는 안 썼습니다. 아이템 상자 내가 봤을 때 아이템 체인저는 내가 봤을 때 1000개 넘었을 것 같다. 레드 상자 27개째. 레드 27개째. 레드 30개 살라면 150만 루치 써야 돼요. 예. 레드 상자 30개 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루찌만 여러분들 루찌만 150만원 써야 돼요. 30개 살라고 하면 레드 상자가 존나 비쌉니다. 하나에 5만원이거든? 10개에 50만원 솔루체인저 800-900개. 레드 상자 한 번 더 가자이. 아, 라변! 라변 5개! 오, 25, 25,000원 이득. 25,000원. 와, 라변 114개 깠는데 5개 떴어, 라변. 와. 라변 5개 떴어요. 미쳤어요. 레드 상자 마지막 딱 한번 떠주자, 30개. 가자. 레드 상자 마지막. 아, 30개 채웠구요. 게이드. 이제 라변 마지막 하나 더. 까비. 자, 이제 다 깠습니다. 실버 상자 까면서 일단 제가 이것만 그 뭐 풍선이랑 전자파밴드 핸드봉
그 다음에 아이템 체인저는 뺐거든요. 대충 얻은 게 골드 상자 3개, 레드 상자 30개, 실버 상자 4개, 슬롯 체인저 900개, 라이더 변경권 5개, 보그 카트 기, 카트 넘버 4 1개, 슈퍼 카트 기 1개, 골드 플랜트 1개, 실버 플랜트 4개, 레드 플랜트 12개 얻었습니다. 역사의 날입니다. 골드 디스워드 상자 320개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뽑을게요, 여기서. 레드 상자 3개, 15개. 아, 레드 블렌드. 레드 상자 33개. 미쳤다. 존나 어려운데. 핸드폰 꺼지고. 라벤 딱. 라벤 한 10개 뜨자. 300개니까. 레드 상자 36개. 와, 미쳤다, 레드 상자. 레드 상자에서 루치가 많이 줘요. 골드 상자 4개. 와, 아이템 잘 뜬다. 레드 상자가 진짜 개이득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루치 같은 거 뜨거든요. 슈퍼카 특히 두 개. 축하기에서 멘티스 뽑자잉. 보그 카트 기어 두 개. 자, 넘버 뽑죠. 자, 네 개 뽑았고요. 넘버 뜻자리 네 개. 넘버 뽑자리 다섯 개는 총. 맞지? 보급도 개이득이지. 풍룡 뽑을 수 있거든. 와, 여섯, 일곱 개. 카트기어 많이 주네. 전자파 밴드 365개. 제가 비싸워도 전자파 밴드도 존나 많을 거예요, 아마. 레드 상자 39개. 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직 300개야.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뽑기만 제가 봤을 때 한 30분 까야 될 것 같은데, 30분. 아직 300개 남았어요. 축하기 2개, 3개째, 그리고 골드 상자 5개. 라벤 안 뜨나? 라벤 이제 뜰 텐데. 골드 상자 개이득이죠. 골드 상자는 한 열 몇 개 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축하기도 가자. IP11. 아, 레드 플랜트 18개. 그러니까 5만 얼마 써갖고 이거 살 가치가 있다니까. 아까 제가 5만 얼마 썼죠. 5만 6천원이었나? 5만 6천원보다 더 이득이야 이거. 지금 벌써 이득이야. 라벤만 해도 5, 25, 2만 5천원치 이득이겠는데. 솔로체인저도 한 1000개 살라면은 1000개 됐고. 솔로체인저도 1000개 살라면 한 15,000원 하지 않아요? 넘버4 2개, 9개. 넘버4도 10불에 10개 살라면은 비싼데. 레드플랜트 21개. 이거 제 겁니다, 계정. 특효부가, 예, 제거 이거 좀 해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해가지고 모아줬어요. 제일 안 떴으면 하는 게 RP카드야. 풍선이랑 전자파 밴드랑. 실버 상자, 6개째. 레드 상자는 내가 봤을 때 진짜 한 100개 갈 수도 있겠는데, 레드 상자는. 레드 상자 100개 가능하겠다. 레드 플랜트 24개. 골드 상자 7개째. 나는 근데 아이템전 안하니까 풍선 필요없어. 42개. 라벤 넘버4 11개. 레드 상자 45개째. 슈퍼카트 키 4개째. 자, 보급 카트 넘버4 13개째. 아이템 체인저는 계속 안 세겠습니다. 제가 아이템 체인저가 아까 13,000개였나, 거의. 이제 13,000개 다 돼가지. 아직 중요한 건 270개 남았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냥 기다려야죠, 뭐. 까는 데만, 예. 새로 리셋 한번 해라고요? 그럴까요? 새로 리셋 한번 할까? 실버 플랜트 6개째. 리셋 한번 할까요? 250개째. 250에 한번 하자. 리셋.
신상 4개라고요? 아 신상도 있구나. 그러면 신상 카트 넘버고 4개를 하면은 9개 있는 거 맞지? 이렇게 해야 되네. 신상 4개 보고 9개 맞지? 아우 실버 상자 8개지. 처음에는 뭔가 상자 스타트가 좋은 것 같아. 와 신상 6개째. 신상에서도 멘티스 뽑을 수 있어. 좋아. 신상도 좋습니다. 신상 여러분 10개당 얼마예요? 신상 10개당 얼마야? 신상 10개당 얼마? 신상 10개당 얼마야? 아 아이템 체인저가 존나 비싸네. 밑에 좀 전에 했잖아. 한 개에 4,500원, 10개에 45,000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레드 상자 48개. 와, 보급이 2,700원이라고? 존나 비싸네. 250개 되면 한번 리셋 할게요. 이거 지금 제가 아이템 체인저는 개수를 안 셌는데, 지금 이 개수 센 것만 해도 벌써 이득이야. 맞지? 인정하지, 얘들아? 벌써 지금 이득이 이득. 지금 벌써 지금만 깐 것만 해도 이득이에요. 내 상자 51개. 미쳤다. 신상 넘버4에서 대장 카타 엄청 잘 나온다고 알고 있어. 잘 안 뜨면 딱 비싸야겠다. 솔루션 100개, 1100개. 라변은 왜 이렇게 안 뜨지, 근데? 그래, 라변이 안 뜨네? 야, 라변이 생각보다 골드에서 안 뜨네? 어, 골드에서 왜 이렇게 라변이 안 뜨냐? 레드 플랜드 27개. 보급 카트. 11개째. 아이템 체인저 패스. 패스 안 쓸게요. 어, 라면은 실버가 존나 잘 뜨네. 와, 확실히 실버가 잘 뜹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라면은 실버 디스오더 상자가 확실히 잘 떠요. 실버 플랜트 8개째. 골드 플랜트는 하나도 안 뜨네요. 한 개밖에 안 뜨네. 보호카트 13개. 보호카트도 이것도 솔루션이 1200개. 이거 한번 금액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자. 다해서 다해서 내가 봤을 때 한 20-30만원 획득했을 것 같아. 다 까고 나면 한 20만원 획득할 것 같아. 실버 상자 10개. 와, 라면이 안 뜨네. 라면 그래도 300개인데 한 3개는 떠줘야 되는데. 300개인데 3개 정도는 뜨겠지. 패스. 풍선 연달아 떴을 때는 패스하는 게 좋아. 와 신상 8개. 신상 와 벌써 8개가 신상 10개. 와 미친. 미친. 와 실버 플랜트 10개. 중간에 한번 끊었다 하는 게 낫네. 슈퍼카트 키 5개째. 한번 중간에 끊는 게 낫네요. 허리 끊기는 건 제가 이거 PC 이거 켜놔서 그래요. 네, 개수. 이거 켜놔서 그렇습니다. 끄면 소리 안 끊길 거예요. 자, 패스하자 한번. 실버 상자. 12개. 이거 그냥 제가 체크할게요, 여러분들. 화면 안 보이게. 화면 안 보이게 제가 체크할 테니까 소리가 끊겨서 자꾸.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개수는. 끝나고 공개해드릴게요. 211개 나왔고요.
어, 신상 12개. 신상이야, 보급 역전했는데? 거의 실버 12개. 지금 뭔가 패가 좋다, 지금 이번 판. 메카닉 볼. 한 번 더 메카닉 볼 뜨면 패스다, 이거. 어이, 좀 끊었다 까는 게 좋은데? 골드 플랜트 2개, 이제. 야, 지금 골드 플랜트 이제 2개째다. 슈퍼 카트키 6개째. 신상이 개꿀이야, 맞아. 신상 14개째입니다. 역전했어요, 보급. 신상이가 보급을 역전했습니다. 실버 플랜트 14개째. 골드 플랜트 3개째. 신상이 가자이. 신상이 16개째. 시브레. 신상만 20개여도 시브레. 와, 이거 대륙이네. 내가 봤을 때 연달아 아이템 딱 뜨면 패스해야 돼. 공성 같은 거. 레드 플랜트 30개째. 레드 플랜트 30개째. 풍선 한 번 더 뜨면 패스하자, 이거. 레드 플랜트 33개. 라이더는 병목고 존나 안 좋네, 골드 디스워드 상대에서. 보급 카트 15개. 보급 15개. 레드 플랜트 36개째. 레드 상자 54개째. 미쳤다. 아이템 체인저 패스. 개수 안 셉니다. 로봇 전자파 밴드. 자, 아직 189개 남았습니다. 레드 플랜트 39개째. 골드 상자 8개째. 실버 플랜트 상자 16개째. 비싸도 핸드폰 꺼지고. 아, 패 좋다, 이거. 레드 플랜트 상자 49개째. 실버 상자 14개째. 핸드폰 꺼지고. 라이더맨 변경고 안 뜨나? 아, 라벤 존나 안 뜨네. 실버 상자 16개째. 핸드폰 꺼지고. 라이더맨 변경고 하나 뜨자. 5,300짜리 아니냐. 실버 18개. 실버랑, 실버 상자랑 실버 플랜트 상자 잘 뜨네. 전자파밴드 325개. 이거, 그거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슈퍼카드키 7개째. 그, 배틀모드 하시면, 그, 보스모드에서, 마지막에 막 상자 뱉거든요? 로봇이, 대장이 그 막, 상자를 뱉는데, 그걸 먹으면 돼요. 골드 상자랑 실버 상자 뱉어요. 실버 상자 18개째고요. 슈퍼카드키 지금 총 7개 받았습니다. 원래 기존에 3개 있었고, 10개 돌파했어요. 라이더, 솔로 체인저 1300개째. 솔로 체인저 1400개째. 레드 플랜트 45개째. 폭탄 전자파 밴드. 신상 카트 키, 가자이. 어, 아마 슬롯 체인저는 아마 만개 돌파했을 거야. 원래 5,000개였는데, 이거 까면서 다 얻은 거야. 패스. 패 한번 패스하자. 아, 라면이 안 뜨네. 와, 지금 방 깠는데. 방 깠는데, 라면이 안 뜨네. 자, 솔루션 초 있겠지. 레드 플랜트 48개째. 레드 상자도 실버에서 잘 뜨네요, 실버. 레드 상자도 실버에서 잘 뜬다, 실버. 실버에서 막 얻은 게 30. 아, 아닌가, 비슷한가? 핸드폰 전자판비는 진짜 극혐이다. 150개 나왔습니다. 한번 중간 찍기 해볼까요? 로봇 전자파 밴드 5,000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봉 디소더 핸드봉 3,700일 있고, 디소더 B 핸드봉 3,300일 있고, 풍선 아까 극혐이었어. 메카닉 볼 풍선 3,700개 있습니다. 10년이네요 레드 플랜트 상자서 50개. 야, 레드 플랜트가 레드 상자를 역전하겠는데. 10년 있어요, 10년. 와, 153개 남았습니다. 레드 플랜트 54개째.
레드 상자 역전하겠는데. 저 페인트 거의 다 있어요. 150개입니다. 레드 플랜트 57개째. 와, 레플 존나 많이 얻었다. 레플도 10개당 얼마예요, 여러분들? 신상 카트 18개째. 레드 플랜트 10개 루찌 얼마죠? 레드 플랜트 60개째. 레드 플랜트가 존나 많이 얻었네. 슈퍼 카트 8개째. 아, 레플은 안 파나? 보그 카트 기어 17개째. 불풀은 10개 얼만데. 레드 상자 57개째. 자, 레드 상자 60개 가자. 플루체인도 1600개째. 불풀 10개에 5만원인가? 레드 상자 60개 돌파. 미쳤다리. 와, 진짜 이 깐데 막 오래 걸린다, 이거. 깐데만 해도 시간 졸라게 오래 걸린다. 133개 남았습니다. 슈퍼카트 키 9개째. 상자 까는 것도 일이야, 진짜. 129개 남았고요. 이제 거의 다 까갑니다. 실버 플랜트 20개째. 나 마이룸 구경하고 싶다고? 마이룸 풀어달라고? 알겠습니다. 좀 이따 마이룸 풀어드릴게요. 좀 이따가. 제가 마이룸 비밀번호 천사로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 마이룸 궁금하신 분들 천사로 들어오세요. 천사로 해놓을게요. 레드 상자 63개째. 레드 플랜트 63개째. 레드 상자랑 레드 플랜트랑 똑같습니다. 레드 상자 63개, 레드 플랜트 63개, 66개. 솔루체인저 1800개째. 실버 상자 20개째. 와, 미쳤다, 근데 진짜. 개대박이네. 114개 나왔습니다, 이제. 슈퍼카트 키 1개. 자, 슈퍼카트 키 10개째입니다. 레드 상자 66개. 7개, 7개, 4개. 보고카트 19개. 보고카트 19개째입니다. 보고카트 21개째. 이제 신상카트도 한 번만 나오면 20개째입니다. 야, 라벤 안 걸린다, 근데. 15, 24개. 라벤 안 나오네. 와, 골드 상자에서, 골드 디스오더 라면 안 나옴. 실화냐? 솔로체인저 1900개. 솔로체인저 1900개. 솔로체인저 2000개. 꽤 안 좋다. 97개 나왔습니다. 솔로체인저 2100개째. 실버 상자 22개째. 레드 상자 69개째. 와, 라이더맨 변경권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와, 라면이 왜 안 뜨지? 실버 상자 24개. 라면이 너무 안 뜨는데? 300개 까는데 박사야 어쩌고. 실버에서만 그 라이더맨 변경 건 뜨나? 골드에서도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상 카트 20개. 라이더맨 변경 건 겁나 안 뜨네. 와, 87개 나왔습니다. 나도 골드 500개 정도 깠는데 3개 나왔다고요. 아 진짜예요? 22개 신상. 신상 22개 획득. 나 포니 프라이드 있었는데 그거 합성한 줄 모르고 돌려뒀어. 신상 카트 넘버 4 24개. 모르고 제가 그때 합성으로 돌렸어요. 강하다가 돌렸나 그랬을게요. 실수했어. 80개 나왔고. 자 79개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독이 6개고 플러스 200개 2200개째 골드 플랜트 4개째. 와 골드 플랜트 지금 총 둘 다 해서 한 350개 450개 정도 깠는데 뜬 게 골드 플랜트 4개 떴어요. 대단하죠. 실버 상자 2개 26개 실버 상자 26개 레드 플랜트 69개 실버 상자도 26개 떴네요. 현재 개수는 이렇습니다. 위에 거는 원래 갖고 있는 개수였고요. 시작 후가 이제 골드 상자 해야 될 게 레드 상자 69개 이렇게 뽑았습니다. 신상 카트 26개 와 30개 채우고 있습니다. 레드 상자 72개 100개 못 채우나 레드 상자. 레드 상자 100개 채우고 싶다. 신상 카트 28개 와 최좋다 이번만. 솔로 체인저 2300개 솔로 체인저 2400개 골드 상자 9개째 신상 30개 와 신상 30개만 해도 얼마라고요? 10개 얼마라 했죠? 레드 상자 75개 신상 10개 얼마야? 신상 카트 4개 신상 카트가 신상 카트 넘버 4가 얼마예요? 10개 아 패 안 좋은데 이제 패 안 좋다. 와 라면 드디어 씨 라면 이제 뜨네. 이번 패 왠지 라면 뜰 것 같아. 또 이거 올인하면 되겠다. 슈퍼 카트 키 11개 이번 패 좋다. 이거 라면 바로 떴거든. 라면이 드디어 뜨네. 여기 이번 패 올인합시다. 55개 신상 10개 38,000원이면 30개면은 와 이것만 해도 10만 넘네. 2,500개 솔로 체인저 레드 상자 78개 솔로 체인저 끌게요. 보급 23개 이번 패 좋은데 보급도 10개 와 23,000원. 와 신상이야 얘들아 10만 넘는데 거의. 레드 상자 81개 레드 상자 81개입니다 라벤도 6개 있고 실버 상자 28개 미쳤다. 와 나 부자 되는 거야 얘들아. 아, 패 안 좋나? 한 번 더 폭탄 뜨면 세. 패스하자. 아, 패스하고 갑시다. 40만개 나왔고 이제. 아, 라면 딱 하나 떴다. 300 골드 플랜트 5개 38개 나왔어. 37개 하하 배가 안 좋은데 키보드 제닉스 껐습니다. 아 보급 25개
보급? 보급 카드 넘버 보는 25개입니다. 핸드로만 325개 찔렀던데 진짜. 솔로체인도 2700개째. 슈퍼카드 키 12개째. 와, 슈카기 존나 많이 받았다. 있어도 분만 패스. 나벤 나왔어. 와, 2800개. 신상 32개. 골드 상자 10개. 골드 상자 10개째. 레드 상자 좀 뜨지. 21개 나왔습니다. 레드 상자 안 뜨나 이제. 실버 상자 30개. 레드 플랜트 72개. 미쳐 딸이 신상 카트 34개. 미쳐 딸이, 아, 신상 카트 34개다. 와, 신상 카트 34개네. 신상 카트 개 많이 뽑았다. 75개 레드 플랜트. 골드 상자 6개. 라이더는 죽였구나. 안 뜨네. 이거 이제 오늘까지일 거예요. 수요일이라서 오늘까지일 겁니다. 까는 거 이제 오늘까지일 거예요. 보급 27개. 레드 상자 84개. 레드 상자 한 번 더 안 되나? 90개 딱 채우자. 90개 안 되나? 레드 상자 87개 한 번만 더. 레드 상자 한 번만 더 또 되네. 딱 90개인데. 실버 플랜트 26개. 까비. 와. 자,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이제 획득한 게 이랬습니다. 자, 골드 상자 10개 획득. 그러니까 이 둘 다 깠을 때, 이 두 개 다 434개를 깠을 때 골드 상자 10개, 레드 상자 87개, 실버 상자 30개, 슬롯 체인저 2800개, 라이덤 변경권 6개, 보고 카트 넘버 4 27개, 신상 카트 넘버 4 34개, 슈퍼 카트 키 12개, 골드 플랜트 6개, 실버 플랜트 26개, 레드 플랜트 75개. 금액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유튜브 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et me hear say, oh!